최근 우리 주변에 마음이 무너진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놈의 악플러들 때문에 연예인들이 얼마나 상처, 우리 남진 장난에 뭐 그런 거 안 보고 까딱없이 살아가니까 정말 저도 그런 거 안 봅니다, 여러분. 연예인뿐만 아니라 요즘은 코로나로 인하여 마음이 상하고 무너진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우울증이 와요. 우울증이 심하면 양극성, 조울증이 오게 되죠. 그럼 이제 마음이 그냥 이랬다 저랬다가 쿵쾅거리다가 결국 극단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중대본에서요, 코로나 방역에 정말 애써주신 거, 의료진들과 중대본 모든 분들에게 정말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의 물리적 방역뿐만 아니라 정신적, 심리적 방역도 중요하다는 거, 그런 의미에서 이 종교의 역할, 교회 역할이 중요한 거요. 왜냐? 자살을 하는 사람이 코로나보다, 코로나로 죽은 사람보다도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자살 방지 운동도 해야 된다, 생명 존중 운동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살하는 사람이 많아요. 요즘 코로나 블루 포비아를 넘어서 코로나 레드, 코로나 블랙 현상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분노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이 무너지면 부와 명예, 권력 다 소용없어요. 이쁘고 뭐 잘생긴 거 다 소용없는 거예요. 마음이 튼튼해야죠. 그렇게 이쁜 연예인들이 왜 극단적 선택을 해요? 아, 좀 나한테 와서 상담이나 받지. 나한테 좀 누가 여러 번 소개 좀 해주지. 연예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정치인도 그래요. 세상에 대기업의 CEO도 자살을 했고 심지어는 시장과 대통령도 자살을 했잖아요. 그래서 요즘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요 이런 말 하는데, 몸 잘 돌보세요, 건강 지키세요, 이런 말보다는요, 마음 평안히 가지세요, 마음을 그냥 내려놓으세요. 예. 심지어는 정신과 의사도 이런 얘기를 한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모든 걸 좀 내려놓고 마음을 좀 평안하게. 아, 그게 안 돼서 왔는데. 정신과에 그거 안 돼서 왔는데요. 우리 교단에 아주 크고 유명한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 옛날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최근에 이야기입니다. 목사님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이 스트레스를 줘가지고. 제발 저한테는 스트레스 주지 마시고. 근데 이게 이제 교인들 중에 의사가 많았지만 좀 모르는 분에게 가야 좀 마음대로 얘기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모르는 병원에 갔어요. 증세를 묻고 진단을 한 후에 의사가 내린 진단 결론은 이거였어요. 선생님, 교회 나가 신앙생활하면서 마음을 추스르는 게 어떠실까요? 목사님한테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아무튼 우리에게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공도 마음이 튼튼해야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튼튼해야 교회 생활도 잘 버틸 수 있어요. 누가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그래도요. 그래서 사람들이 젊을 때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젊을 때 뭐라고 기도한 줄 아세요? 하나님, 내게 능력을 주옵소서. 바울과 같은, 모세와 같은 능력을 주옵소서. 그러다가 나이가 먹으면 어떻게 기도한 줄 아세요? 주님, 제 마음에 평안을 주옵소서. 저의 삶이 큰일이 없게 도와주시고 순탄한 삶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도 옛날에 신학생 시절에 주여 능력을 주옵소서, 불을 주옵소서, 산을 뽑는 능력을 주옵소서, 모세의 능력을 주시고 엘리야의 능력을 도와여 주옵소서. 우리 정권사님 저한테 뭐라고 우리도 안 줄 아세요? 모세의 능력을 700배, 7000배로 도와여 주옵소서. 그러면 저는 돌아버려요. 요즘은 제가 이제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제 마음을 잘 관리하게 하옵소서. 초심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어떤 경우도 제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제 삶을 붙들어 주셔서 저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한국교회 누가 되거나 하나님의 영광에 먹칠하는 일이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도 그런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철학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람은 어마어마한 능력을 받아서 손수건을 던져도 그냥 병이 나서 버려요. 예? 그냥 휴지를 내가 지금 버려가지고 탁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미국의 유명한 그 캐데렌 쿨만이라는 사람이 어마어마한 신유 능력을 가졌던 분인데 나중에 마음관리, 영상관리 잘못해가지고 교만했는지 미쳐버렸어요. 정신병이, 이거 여러분
이거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광을 가리는 일입니까? 남은 구원하고 고쳤는데 자신은 버림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누를 끼쳤다. 그러므로 여러분 끝까지 마음 관리 잘 하셔야 돼요. 영혼 관리 잘 하셔야 돼요. 영성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성과 사역이 아주 롱런 이 시작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마침은 육체로 끝나면 안 돼요. 시작도 성령으로 마침도 롱런 성령으로 롱런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 영혼의 크기 깊은 데서 밝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고초가 되느냐? 접속을 잘해야 돼요. 마음 관리 잘하고 영혼 관리 잘하면 접속을 잘해야 되는데 요즘은 접속의 시대입니다. 옛날에 그 접속이라는 영어가 있었어요. 한석규 씨가 나오고 전도연 씨가 나와가지고 어? 너 요즘 잘 있니? 하면서 접속의 시대, 접속의 시대. 우리가 어떤 곳에 접속을 하느냐에 따라서 마음 관리, 영혼 관리, 영성 관리를 잘하게 되었어요. 여러분의 삶은 지금 어느 곳에 접속이 되어 있습니까? 오늘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요, 나는 어디에 접속하며 살아가는가? 첫째로 항상 좋은 곳에 접속을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좋은 곳에, 좋은 사람, 좋은 정서, 좋은 장소. 전도서 3장 12절로 13절을 보실까요? 시작.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보세요,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살면서 삶의 낙을 누려야 됩니다. 보람 같이. 그 김용욱 교수님께서 그 있잖아요, 102세 사셨는데 왜 사람이 행복하지 못하느냐? 정신적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의 욕망, 이기주의를 따라 사니까. 가치, 오늘 우리에게는 영적인 가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접속을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예? 좋은 곳에 접속하며, 좋은 곳에 우리가 좋은 사람과 접속하고요. 요즘 사람들이 그 나쁜 사람 만나고 막 나쁜 곳에 접속을 해서 삶이 불행하게 되는 걸 봐요. 그렇잖아요. 사춘기 애들도 친구 잘못 사귀어가지고 그냥 곁으로 빠지는 거죠. 목회하면서 보면 시험 든 사람은 콕, 시험 든 사람의 그 시험을 들 수밖에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꼭 시험 든 사람을 그렇게 좋아합니다. 그분이 멀리 사는데 어떻게 그렇게 연결이 되는지 몰라. 접속의 시대라. 참으로 불행한 일이죠. 교단 총회장으로 그 한교청을 섬기는 대표의 한 사람으로서 연합기관을 섬긴 자리에 있으면 별소리, 별문자, 별 얘기를 안 듣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거 안 들어요. 여러분, 그런 거 눈에도, 절대로 눈에도 제 마음 접속하지 않습니다. 정말 제가 잘 판단해서 제 인생길에 도움이 되고 사회에 도움이 되는 거야. 제가 뭐 쓴소리도 듣지만 괜히 그냥 중상모략 떠들어대는 거, 여러분 저를 음해하고 공격하는 거, 이거 들을 이유가 없습니다. 듣기는 왜 들어요? 차라리 저는 그 시간에 좋은 노래 듣습니다. 음악을 들어요. 좋은 시, 좋은 에세이, 좋은 책을 보고요. 음악적, 예술적 감성에 빠져서 좋은 정서를 가져야 여러분 영혼의 자유를, 그리고 정서적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시를 읽고 좋은 음악을 듣고 좋은 책을 읽으면 좋은 거죠. 우리의 정서에 평안이 오고 자유가 오고 기쁨이 오고 행복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또 너무 거기에 깊이 빠져버리면 곤란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문학적 자유, 또 예술적 자유에 빠진다고 해서 자유분방하게 살아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문학과 예술 자체가 우리 안에 뭐가 되느냐? 대체 원리가 되어버려요. 대체 원리.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막 음악, 예술, 뭐 다른 것들이 우리 안에 대체 원리가 되어버리면은 이게 마음이 무너져요. 주님이 설 자리가 없어요.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주님의 쉴 자리가, 주님의 쉴 자리가 없고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내가 너무도 많으니까 당신의 쉴 곳 없네. 이건 막 그냥 즉흥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근데 또 반주자가 탁 따라와. 그냥 우리 교회는 남들 마음이 무너지고 고독하고 허무해서 그래 되어 있거든요. 에? 여러분 중에 해밍웨이를 모르는 사람, 뭐 중학교, 고등학교 때 해밍웨이 뭐 책 뭐 한두 권 안 읽어본 사람은 없어. 수많은 명작들 가운데 킬리만자로의 눈이라는 소설입니다. 킬리만자로의 눈. 그 소설은 자전적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책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킬리만자로는 해발 5,895m의 눈 덮인 산, 아프리카 대륙에서 가장 높은 산이라고 한다. 그 서쪽 봉우리 근처에는 말라 얼어붙은 표범의 시체 하나가 나뒹굴어져 있다. 그 표범이 그 높은 곳에서 무엇을 찾고 있었는지는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다. 이렇게 시작해요. 여러분, 이 소설의 작상을 얻어가지고 양인자 선생님이 노래를 만들어 국민가수 조용필 씨가 킬리만자로의 표범이라고 하는 노래를 부른 것 아닙니까? 이 표범이 외롭게 정상에 올라갔어요. 가족도 무리도 뒤로 한 채 외롭게 오른 정상에서 표범은 무엇을 발견했을까요? 그가 오른 정상 아래서 아마 경치가 환상적이었을 겁니다. 저도 가끔 산에 올라가 저녁에 보면 막, 야, 나무 소리로 바라보이는 도심의 불빛. 그래서 겨울이 좋은 것은 앙상한 겨울나무 사이로 보이는 사랑하는 사람이 보이고 사랑하는 사람의 집에 불빛이 보인다는 거예요. 예, 그 어느 드라마의 대사에 나오는 건데 나는 그래요. 우리 성도들의 사랑하는 집이 보이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불빛이 보이니까 겨울산은 그래서 좋은 것이죠. 어쨌든 그가 오른 경치는 환상적이었습니다. 하이에나처럼 썩은 고기를 찾아다니지 않는 고고한 표범, 정상을 정복하고 땅 아래 모든 세상을 바라보는 킬리만자로의 표범이야말로 진정한 자부심. 그리고 그의 눈은 한동안 행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누구 이야기냐면요, 해밍웨이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해밍웨이와 킬리만자로의 표범을 스스로 아이덴티피케이션하고 있어요. 자기와 표범을 지금 일체화시키고 있어요. 그러나 해밍웨이가 아무리 정상에 올라가서 환상적인 삶의 경험과 영광을 누렸지만 가만히 가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에? 그래서 정상에 내려갈 힘도 없네. 이제는 내려갈 시간도 없고 내려가서도 안 되고 본인은요, 내려갈 의지도 꺾인 채 그는 서서히 얼어 죽어갔는지도 모르겠어요. 해밍웨이라는 사람이. 어쩌면 그 표범은 킬리만자로만 본 것이 아니라 더 높은 곳을 올라가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올라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올라가도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는 추위와 고독과 배고픔 뿐이에요. 그래서 킬리만자로의 표범은 정상 부근에서 굶어 죽었습니다. 여러분, 해밍웨이도 정상에 올라갔어요. 문학의 정상. 문학의 정상에 올라갔다니까요. 그래서 노벨 문학상도 받았어요. 그러나 정상에 올라가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이 주시는 자유와 평화, 기쁨, 행복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거기는 텅 빈 공허와 그리고 허무뿐입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 거기 주님 안 계세요. 그래서 그 고독과 허무를 이기지 못하고 마침내 자살을 해서 죽은 거예요. 조용필 씨가 불렀던 킬리만자로의 표범이라는 노래에서는 이 킬리만자로의 표범을 미화시켰어요. 오늘 현대인의 고독한 남자, 그 자존심을 차리라 미화시켰지만 해밍웨이의 자전적 이야기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무튼 노래 전 서곡 가사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먹이를 찾아 산기슭을 어슬러 걸리는 하이에나를 본 적이 있는가? 짐승의 썩은 고기만을 찾아다니는 산기슭의 하이에나, 나는 하이에나가 아니라 표범이고 싶다. 산정 높이 올라가 굶어서 얼어 죽는 눈 덮인 킬리만자로의 그
표범이고 싶다. 자고 나면 위대해지고 자고 나면 초라해지는 나는 지금 지구의 어두운 모퉁이에서 잠시 쉬고 있다. 야막에 찬 도시에 그 불빛 어디에도 나는 없다. 이 큰 도시의 폭판에 이렇듯 철저히 혼자 버려진들 무슨 상관이랴. 나보다 더 불행하게 살아간 구라는 사나이도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노래가 나와요. 바람처럼 왔다가 이슬처럼 갈 순 없잖아. 내가 산 흔적일 날 남겨둬야지. 줄기 연기처럼 가뭇 없이 사라져도 빛나는 불꽃처럼 타올라야지. 묻지 마라 왜냐고 왜 그렇게 높은 곳까지 우르르여 애쓰는지 묻지를 마라. 고독한 남자의 불타는 영혼. 하느님 없으면 너 또 아리야. 아니, 목사님 설교 시간에 또 유행가를 불러요. 이거 지금 예요 예요. 우리가 여러분 아무리 정상에 올라가 아무리 소설가도 올라가서 거기에 주님과 여러분 상관없는 것에 고독과 공허뿐이면 아무것도 아니요. 그냥 얼어서 죽는 거예요 인생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일상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좋은 노래, 좋은 문학, 좋은 예술에 접속하는 건 좋아요. 그렇게 해서 정서적 여유와 평화 그리고 자유도 누려야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주님 없이 깊이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서 자유를 누려야죠.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아가야 할 사람이 어떤 음악이나 시나 소설에 너무 깊숙이 빠져버려요. 너무 깊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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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은 안 보여, 주님은 안 보여.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좋은 곳에 접속은 하며 살아가야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주님이 우리의 삶의 원리가 되고 주인이 되고 왕이 돼야 되거든요. 목적이 돼야 돼요. 그런데 다른 것들이 와서 대체 원리를 하면 주님이 설 자리가 없다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정상적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 남진 장로님 같은 분은 뭐 직업이 가수니까 내 음악 세계 이걸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항상 목욕하면서도 항상 내 음악 세계를 잃어버리고, 어떤 분은 머리가 좋은데 무대에 가가지고 가사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내려와 버렸어요. 그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아무튼 우리 장로님은 장로님의 음악 세계에 깊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서도 장로님이시니까 또 기도하고 성경 보고 오늘도 예배 안 빠지고 이렇게 오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찾아야지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장로님 같은 경우는 항상 이게 그냥 뭐 샤워하면서도 그냥 그 뭐야 뭔 노래가 나와야 돼. 막 높인 자리 저어 죽고 싶어. 내 인생을 전부 죽고 싶어. 그건 직업 가수니까 그렇게 해야지요. 아무튼 그러 다리도 떨고 그러면서도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만나는, 그러니까 세대내 홍보장로님이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일상에서 산을 가면서 잠시 정서적 환기를 시키고 또 정서적 평화와 어떤 여유를 누릴 필요는 있어요. 그러나 그런데 여러분, 저거 그래서 시도 쓰고 제가 뭐 좋은 책도 읽고 당연한 거죠. 그러나 그럴지라도 여기 소목사 같은 사람은 너무 깊이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조절을 하는 겁니다. 조절을 하는 거예요. 세상을 정복하려면 먼저 나 자신을 정복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 좋은 곳을 접속하는가, 좋은 사람 접속하고 좋은 장소 좋은 분위기 좋은 음악 좋은 시 얼마나 좋아요. 예. 그런데 이제 요것으로만큼은 끝나면 안 됩니다. 이제 더 좋은 접속을 찾아야 돼요. 그게 뭐냐, 거룩한 영. 이제는 성령님께 접속하며 그분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여러분,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이거 칼빈은 종교의 씨앗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뿌려놓은 종교의 씨앗. 근데 짐승에게는 이런 거 안 줬어요. 근데 짐승은 영원을 사모하지 않아요. 짐승은
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은 누구에게만 줬느냐? 인간에게만 줬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인간에게 영혼이 있어요. 영혼이 영혼을 사모하는 겁니다. 짐승에게는 영혼이 없어요. 목사님, 짐승도 영혼이 있다고 전도서에 말씀하던데 뭘 근거로 아느냐? 전도서 3장 21절 읽어봅니다. 시작.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자, 여기 보면은 인간의 혼은 하늘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땅으로 내려간다. 이거 번역을 좀 잘해야 돼요. 여기 루아어로 기록된 루아어는요, 호흡이나 생명, 바람, 뭐 생명의 어떤 본질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게 인간으로 쓰여지면은 히브리어에서 영혼이 되고, 그리고 짐승에다가 갖다가 붙이면은 그냥 생명입니다. 하나의 뇌피시가 되는 거예요. 아무튼 짐승은 영혼을 사모할 수가 없습니다. 왜? 영혼이 없으니까요. 짐승에게 무슨 종교가 있던가요? 짐승에게 무슨 신앙이 있어요? 개는요, 영혼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만 영혼이 있단 말이죠. 그 영혼이 영혼을 삼하고 종교성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깊은 종교성을 가지고 영혼의 참 주인이신 성령님과 접속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삶이에요. 미당 서정주 선생님이 계세요. 우리 고등학교 때 다 이 서정주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 하나도 없죠. 정말 훌륭한 시인입니다. 요즘 와서 친일파로 분류가 되어서 참 가슴이 아픈, 너무 유약해. 이분이 아주 예술성과 문학성은 너무너무 깊은데 저처럼 그런 것도 깊으면서 막 그냥 와 어쩔래 죽여라 이럴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어른은 너무나 유약해요. 아주 그냥 순에 빠진 사람이라.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이 시키는 대로. 그러나 제자리에 또 그러면 됩니까? 아이고, 우리가 잘못해서 잘못 모셔서 그랬다고, 아 제자들이 그래야지 그냥 스승을 또 버리는 이 사이도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근데 그분이요, 무슨 꽃으로 문지르는 가슴이기에 나는 이리 더 살고 싶은가, 이 책이 있어요. 아, 이 제목이 너무나 좋아서 빨리 봤더니 그 시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아주 할 수 없이 되면은 고향을 생각한다. 이제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옛날의 모습들, 안개와 같이 쓰러지는 것들의 형상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귓가에 와서 아스라이 속삭이고는 스쳐가는 소리들, 먼 유명에서처럼 그 소리는 들려오는 것이다. 그 소리는 들려오는 것이다. 한마디로 한마디도 그 뜻을 알 수 없다. 좀 시가 좀 난해한 것 같이 보이죠. 다만 느끼는 건 너희들의 숨소리 소녀여, 어디에서들 안지하는지, 너희들의 호흡의 훈짐으로서 다시금 돌아오는 내 청춘을 느낄 따름인 것이다. 하늘 위에선 아득한 고동소리, 순례가, 순례는 소녀 이름 중에 하나예요. 순례가 아르켜준 상제님의 고동소리, 이제 옥황상제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번에 예수를 안 믿어서. 이번에 초기 작품인데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기가 막힌 표현이 있어요. 소녀여, 비가겐 날은 하늘이 왜 이리도 푸른가, 어디서 쉬는 숨소리기에 이리도 뚝뚝이 들리는가. 그 다음을 보세요. 무슨 꽃으로 문지르는 가슴이기에 나는 이리도 살고 싶은가. 멋진 표현입니다. 무슨 꽃으로 문지르는 가슴이기에 나는 이리도 살고 싶은가. 정말 아름답기도 하지만 이 종교성이 아주 스며들어 있는 시입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시. 서정주 시인은 인간의 유한성에 절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성이 아름다운 시로 문학으로 발현이 되어서 지금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참 아쉽잖아요. 이렇게 귀한 시인, 예술적 깊이가 넘쳤던 시인께서 진짜 거룩한 영에 접속하며 사셨을까? 아니잖아요. 인간은 누구나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서정주 시인처럼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영혼을 사모하게 되어 있어요.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면 진짜 하나님의 영에 접속을 하는 축복을 받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성령의 세계에 접속을 잘 해야 됩니다. 무슨 꽃으로 나를 문지르기에, 무슨 꽃이겠습니까? 여러분, 종교의 꽃이고 영혼을 사모하는 영혼의 꽃이겠죠. 어찌 보면 성령께서 당신의 초청화로, 아니면 남진 장로님 부르세요, 당신의 상사화로 미당 서정주 선생님의 가슴을 문질렀어요. 근데 과연 비당 선생님께서 진짜 거룩한 영에 접속을 하셨는가, 이거 생각하면 아쉽기 그지없어요. 목사로서
여러분, 영의 세계에는 여러 악령의 세계들이 있어요. 나쁜 영에 접속이 되면 잘못된 종교나 이단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이 없는 종교, 내세를 보장받지 못한 종교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님과 접속이 잘된 사람은요, 반드시 예수님을 만납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만납니다. 오늘 여러분이 우리 예수님을 만나셨으면 아멘합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시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후배 녀석을 따라서 교회 한번 간 적이 있다고 했잖아요. 제가 그때 무슨 뭐 종교성이 특별하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가는 게 아니었어요. 제가 교회 가면 이쁜 여학생들이 많다고. 그 여학생들이 또 제가 다니던 군산제일고등학교 학교를 막 욕을 하더래. 새끼들 말이 시골에 말이야, 이 돈도 없는 놈들, 가난뱅이들이 모인 학교라고. 사실은 사실이야. 그래도 요즘 사실을 그렇게 적시해도 명예훼손이 걸릴 수 있어요. 이것들 봐라. 그래서 제가 소아적 영웅심을 가지고 이것들을 혼내려고 갔는데, 세상에요, 사람이. 아니, 혼내려고 갔는데요, 이 학생들이, 이것들이 나를 짜고 말이야, 딱 연속극을 했던 거예요, 그냥. 아, 형제님 오셨어요. 그러고는 저를 데리고 쫙 앉아가지고 양쪽에 여학생이 성경 찬송 펴주고 찬송을 부르는데, 제가 이래 봬도 여러분 진주 소감입니다. 양반이에요. 이 양반 체면에 예수님을,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함께 찬송 부르고 함께 그냥 기도했어요. 근데 제가 처음으로 교회 간 날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아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해 모른다고 무심코 맹세하고 저주하며 욕설을 하며 예수 그 새끼가 뭔디 말이야. 이 설교를 들으니까요, 열이 팍 받쳐. 이런 양아치 같은 새끼라고 말이야. 이런 싸가지. 에? 아니 예수님한테 감옥에 간다면 감옥도 가고 십자가까지 따라가야지, 이 자식이 말이야. 뭐가 죽는다고 말이야. 헤라이, 내가 교회를 다녀보러? 나 참 내가 예수를 믿어보러. 이거 여러분, 그때 성령께서 아름다운 꽃으로 제 가슴을 문지르고 있었던 겁니다. 이부 순서 때 오동잎이라는 노래를 부르고 이쁜 여학생들에게 유인을 당해서 어쩔 수 없이 성가대 연습을 했다고 했어요. 성가대 연습. 나가자마자 성가대 연습을 했어요. 그 노래가 뭔 줄 아세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입니다. 그 노래를 연습하는데 제 마음이 왜 그렇게 솜사탕처럼, 솜사탕 여러분 아세요? 녹아 흐르는데, 아이스크림처럼 녹아 흐르는데 말이죠. 이 가사가 기가 막히게 느껴지는 거예요. 곡도 좋아요. 내가 무슨 종교성이 있었어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그 노래를 부르니까 막 눈물이 나오려고 하고 막 가슴이 울컥거리고 솜사탕이 눈 녹듯 녹아가는 거야. 그때가 여름 8월이었으니까 그 향기는 수산화 달리아의 향기였을 것입니다. 야, 얼마나 노래 한번 불러볼까요? 죄짐 맡은 성령께서 오셔서 당신의 꽃으로 제 가슴을 문질러 주었던 것 같고, 성가대석에서 찬양을 할 때 그냥 꽃의 향기로 내 가슴을 막 그냥 문질러 버리는 거요. 이름 모를 꽃, 영혼의 꽃이겠죠. 거룩한 성령의 초청의 꽃이요. 상사와 같은 이런 꽃으로 제 가슴을 문질러. 그러니 기숙사에 가서도 그 노래가 계속 맴돌아. 잠을 자다가 또 노래가, 또 그냥 글자가 보이고 말이요. 이게 내가 불면의 밤을, 그때는 뭐 젊으니까 그냥 뭐 하루 뭐 세워도 아무 문제 없어요. 그때는 몰랐지만은 성령께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름 모르는 영혼의 꽃으로 제 가슴을 어루만져. 그러니까 막 기숙사에서 누워가지고 말이요,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
아니하리일까. 아, 그러니까 제가 그때 이제 이런 시를 썼어야 돼요. 내가 이게 사실은 이 서정주 시인의 이 시를 내가 알았다면 내가 이제 이렇게 썼어야 됩니다. 좀 표절 냄새가 나죠. 당연히 소녀여, 이 밤은 왜 이리 하늘의 별들이 푸르도록 빛나는가. 어디서 쉬는 숨소리기에 그 숨소리가 이리도 아름답게 들리는가. 그 아름다운 숨소리가 나의 심장을 이토록 설레이게 한단 말인가. 도대체 무슨 꽃으로 나의 가슴을 문지르고 있기에 이토록 오늘 밤 교회를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는가. 여러분, 그때 아마 보나마나 성령께서 저한테 이렇게 시그널을 줬을 거. 내가 그때는 몰랐지만은요, 소강사가 너 딱 걸렸어, 너 나한테 걸렸어 이놈아, 너 이제 어쩔 수 없이 예수 믿어야 돼, 너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종이 돼야 돼, 야 너 어쩔 수 없이 앞으로 목사가 돼야 돼, 지금 걸어간 나의 영의 꽃으로 너의 가슴을 내가 문지르고 있거든, 너 딱 걸렸어. 그렇게 자는 둥 마는 둥 저는 다음날 주일에 교회 가서 이제 대비 성가대에 딱 섰습니다. 제가 얼마나 잘했겠습니까? 막 고개를 뻣뻣이 들고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불렀겠죠. 그니까 막 얼마나 교인들이 칭찬을 했는지 막 그냥 칭찬한 뱃돼지도 막 그냥 저 소나무에 올라가 버리잖아 그냥. 아이고 학생 왜 이렇게 노래도 잘하고 박자 음정 표정관리 입모양이 너무 예쁘대. 그리고 또 하나 한 말이 있어요. 한마디를 더 붙이면 어쩌면 그렇게 학생은 잘생겼어. 이건 뻥입니다. 이거 믿지 마세요. 이건 내가 한번 해본 소리요. 그렇게 자는 둥 마는 둥 저는 다음날 주일 교회 가서 성가대를 했다는 사실을 이 기가 막힌 내 인생의 역사에 말이에요. 그래 저는 그 칭찬을 받고 내가 다음 주일에 안 나올 수가 있나. 나를 알아주고 칭찬을 해주는데 안 나오면 나도 양아치지요. 다음날 교회 갔어. 그리고 고3 때도 한 번도 안 빠졌어. 기숙사에 사감쌤의 레슬링 선수 출신인데 야구방망이를 딱 들고 교회 못 가겠다 아침부터 새벽부터 지키고 있어요. 나는 기숙사에서 뛰어내렸습니다. 뛰는 놈이 나는 놈이 있다가 그거 여러분 그 저 톱밥 난류 피우려고 거기서 뛰어내려갖고 교회 가버렸어요 그냥. 그 순간부터 저는 지금까지 항상 성령님께 접속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나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에 접속을 하고 성령께서 내 영혼에 접속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가 사슬이 되어서 여기까지 별탈 없이 여러분을 섬기며 한국교회를 섬기며 여기까지 달려오게 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사람이세요? 무엇에 접속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입니까? 여러분 눈에 돈만 보여요? 명예입니까? 권력입니까? 세상 쾌락입니까? 요즘은 어디 가서 세상 쾌락 할 수가 없어요. 코로나 때문에 걸려버리면 인정 못한데 뭐. 코로나를 통해서 인류를 겸손하게 하고 교회는 원형교회로 돌아가 신앙의 본질을 잡으라고 하나님이 시그널을 주셨는데 여러분 어디에 접속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정말 언제나 영적인 생각만 하고 살아갑니까? 언제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갑니까? 정말 여러분의 삶이 영혼의 욕구에 접속이 되어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속이 되어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사모하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가치 그것이 최고 고상하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분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그분을 위해 살고 그분을 위해 죽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분을 위해 살고 그분을 위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합니다. 주 예수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는 이 세상 포기와 바꿀 수 그 놀라운 사랑
코로나 때문에 이제 습관화될 건지 그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현장 예배가 좋은데 그냥 끝까지 오늘도 좀 뭐 수많은 사람이 지금 유튜브에 함께하고 계시는데 아이고 그냥 집에서 핸드폰 보고 있다가 나중에 그냥 말이 아이 피곤하니까 누워서 너희들 일어나 이래가지고 나중에 노마드 신자 유목민이 되어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코로나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영에 접속하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접속하세요. 여러분은 그럴 때 영혼을 차지하는 겁니다. 코로나도 두렵지 않아요. 물론 무식하게 두렵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신앙적으로 두렵지 않습니다. 불안하지 않습니다. 죽음 앞에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영원한 영생의 세계 천국을 소유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접속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전도서 3장 1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전도서 12장 13절은 결론의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우리의 본분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래 결국을 다 들어서 인생은 허무하다는 겁니다. 킬리만자로의 표범처럼 헤밍웨이처럼 정상에 올라가도 아무것도 없어. 주님 없으면 그거는 완전히 그러니까 굶어 죽는 거죠. 자살해 죽는 거죠. 정상에 올라가도 주님하고 접선이 되고 주님하고 접속이 돼야죠. 주님과 함께 올라가야죠. 우리의 삶의 목적 본분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해서 그 명령에 순종하는 거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딱 미션을 주는 거요. 뭐요? 사명을 주는 겁니다. 사명 위에 살고 사명 위에 죽고. 그런 말 있잖아요. 21세기 부자는 얼마나 많이 소유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좋은 곳에 접속을 했느냐가 관건이래요. 그래서 제레미 리프킨이라는 사람이 접속의 시대라는 책을 써서 이게 우리나라 말로는 소유의 종말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래는 접속의 시대입니다. 요즘 여러분 접속의 시대입니다. 접촉을 넘어. 얼마나 좋은 것들에 접속을 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가진 것보다도 또한 소유의 시대가 지나가고 접속의 시대가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영원 세계에 접속하고 그 세계의 주인이시는 하나님과 접속하며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장 행복하게 여기는 길이요. 믿어지면 아멘합니다. 할렐루야. 아니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하나님의 주신 사명의 삶을 살아가는 이게 뭐요? 개혁신앙과 개혁신학의 삶인 것입니다. 모든 주권 모든 영광 다 절대 주권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이 주신 사명과 접속하며 사명의 길을 가는 거요. 사명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사명이 우리의 눈물입니다. 할렐루야. 사명이 생명이기에 사명이 눈물이기에 힘들고 어려워도 사명의 길을 걸어가리로. 이런 킬리만자로의 표범은 절대로 얼어 죽지 않습니다. 헤밍웨이가 이걸 알았으면 왜 자살을 해요? 법의학에서 모든 접촉은 흔적을 남긴대요. 그래서 범죄 수사를 하는 분들은 무조건 지문을 비롯하여 흔적 머리카락 하나 있나 뭐 아무튼 사람 죽여서 피 흘렸는데 다 씻어도 소용없어요. 약 뿌리고 착하면 그냥 유학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유전 다 인자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누구 죽이려고 했던 사람 절대로 생각하지 마세요. 마음으로라도 미워하지 마세요. 흔적을 남겨요. 도둑놈도 흔적을 남기고 반드시 여러분 이 사명이 없는 사람 지금은 좋은 흔적을 남깁니다. 여러분 흔적을 남겨요. 나는요 이걸 우리 사명자들에게 적용을 하고 싶습니다.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모든 사명자는 흔적을 남깁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흔적 족적 궤적을 남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사명자라면 언제 인생의 쾌락만 즐기고 죄를 짓고 살겠습니까? 우리의 흔적이 하나님을 섬기는 흔적이요. 할렐루야.
우리 온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고요. 우리의 삶의 족적과 궤적에는 언제나 사명을 감당하는 흔적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야, 너 뭐 두고 살았니? 야, 너 얼마나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살고 왔어? 예, 하나님의 우리 흔적을 볼 거예요. 야, 너 코로나 때 뭐 했니? 맨날 집구석에 처박혀서 그냥 텔레비나 봤니? 야, 너 얼마나 예배를 잘 드렸느냐? 얼마나 교회를 잘 섬겼냐? 담임 목사가, 야, 아이고 죄송합니다. 야, 새빠지게 그렇게 일하는데 네 담임 목사한테 무슨 힘이 됐니? 에? 너희들은 세대의 골수 팬덤이 되었니? 프로슈머가 되었니? 그 사명을 감당했니? 야, 얼마나 허들링 처치를 이루며 이럴 때 찬란한 바보로 살아왔니? 내가 그 흔적을 보고 있노라. 귀 있는 사람은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좋은 곳에 접속하세요. 그리고 영혼 세계 성령님과 접속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에 접속하며 이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인정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너를 믿고 바뀐 사명 너는 왜 잊어버렸나? 나만 따르라 하던 약속 너는 내 잊어버렸지는 않습니까? 위로받기보다 위로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고 십자가 하나님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어떤 데 접속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지금 내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코로나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시그널을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닙니까? 주님 이제 일상에서는 좋은 것이지만 항상 영혼에 항상 성령님에 항상 하나님께 접속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내 관심이 오로지 하나님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의 흔적이 언제나 사명의 흔적만 남길 수 있도록 사명과 접속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여러분 한 1분 동안 묵상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님이 우리를 믿고 맡겨주었는데 이 사명을 왜 우리는 잊어버렸는지. 십자가만 면류관만 바라보며 의의 길 간다더니 위로하기보다는 위로받고 사랑만 받기 원. 하나님 이제 우리가 남을 위로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제1되는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아닙니까? 접속을 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